저의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히키코모리라는 곡은 청년들이 아니면은 많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 우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솔직하게 만든 노래고요. 히키코모리의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쓰는 일기장에 있는 일기들을 가지고 음악으로 만들게 돼서 이렇게 세상 밖에 나오게 됐습니다. 왜 히키코모리라고 제목을 지었냐면 제가 쓴 일기장의 제목이 히키코모리라고 제가 목차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차용하게 됐고요. 그리고 그냥 앨범 가이드를 할 때 이제 제목을 처음으로 붙이는 제목이 히키코모리라고 써놨는데 일기장처럼 그대로 앨범으로 만들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히키코모리는 사실 제 자신을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요. 하지만 분명히 노래에서 주는 메시지는 저 말고도 공감하고 위로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와 같은 기분과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모든 곡들인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네, 히키코모리 시간도 이렇게 끝이 났고요. 곡의 의미나 가사에 대해 궁금해하신 팬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